네, 구직자의 마음으로 구직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있습니다. 네. 취업상담센터 오늘도 문을 열어봐야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상담센터의 센터장이시죠. 네. 커리어멘투스 신상진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이사님 삼성 채용 전형 발표에서 또 인터넷이 뭐 시끌시끌하네요. 그렇죠. 네, 예,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저도 뭐 급하게 막 뉴스 보고 지금 막 네네. 며칠 당분간은 좀 좋은 이야기거리가 생겨서 예. 삼성그룹에서 이제 그동안 뭐 작년 특히 공채 때 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신입사원 채용 제도를 좀 대대적으로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예. 논란의 중심은 사실 SSAT라고 삼성 직무적성 검사였습니다. 네네. 뭐 저희 방송 때도 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공무원 시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보는 거의 몇십만 명이 해마다 치를 정도의 굉장한 시험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시험에서 오는 좀 폐해, 뭐 또 취업 사교육비라든지 사회적 비용 때문에 1995년부터 이제 이런 열린 채용이 시작됐었는데요. 올 상반기 채용부터는 어쨌든 다시 서류 전형을 부활, SSAT 전에 서류 전형 이제 합격한 사람들이 네. 직무적성 검사를 볼 수 있도록 아무나 못 보게.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 현재보다 3분의 이제 2 정도로 줄여서 SSAT 네. 보는 인력들을 한 3분의 1 정도 수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뭐 학점 3.0이나 뭐 그 어학 직무별로 이제 어학 뭐 그 영어 스피킹 능력, 시험 점수, 그리고 뭐 대졸 학력 그런 기준만 맞으면 다 누구나 이제 직무적성 검사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쵸. 올해부터 어쨌든 서류 전형을 좀 통과해야 되고 뭐 그런 예,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서류 전형 부분에서도 좀 자세한 세부 사항의 변화가 있었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하는 건 그러면은 과연 삼성의 서류 전형은 어떻게 이제 또 그러니까요. 평가가 될 것이냐인데요. 세부적인 기본적으로 학업 내역이라든지 또 전문 역량을 쌓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준비 과정과 성과를 이루었는지 평가를 하고요. 또 가치관 평가를 위한 뭐 에세이,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항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좀 전공별로 좀 다른데요. 이공계열 같은 경우 어쨌든 전공에 대한 실제적인 뭐 성취도를 주로 측정을 평가를 한다고 하고요. 네. 그 얘기는 뭐 삼성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술 본위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공계열 전공자들은 본인 전공 적성에 잘 맞춰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인문계는 오히려 조금 약간 그 직무 관련된 활동이나 기타 뭐 그런 저기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공모전 같은 네. 대회 활동에서 얼마나 본인이 지원한 직무의 그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하고요. 네. 뭐 기타 뭐 서류 전형으로 평가 이제 변별이 어려운 경우는 뭐 기타 추가적인 뭐 사전 인터뷰나 실기 테스트 등 좀 다양한 형태 또 총장 추천제도 지금 도입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류 전형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전국의 각 주요 대학 총장님들한테 특정 학생들 특정 수의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서류 전형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뭐 다양한 형태의 지금 옵션들이 이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참고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AT, SSAT 자체도 변화가 있죠? 예, 뭐 SSAT도 그동안에 좀 다양한 영역별로 이렇게 시험을 봐서 네. 또 거기 뭐 대비학원까지 학생들이 다니고 그랬는데요. 네, 네. 조금 더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의 주로 평가하는 형태로 바뀐다고 하고요. 상식 영역 같은 경우도 뭐 너무 지식 위주의 그런 질문보다는 인문학적인 그런 또 지식이나 또 역사 좀 더 역사에 대한 그런 소양이나 그 관련된 그런 항목들을 좀 추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좀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한숨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겠지만 예. 철저히 대비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취업 상담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려야죠. 네, 취업 상담센터에는요. 기업과 구직자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의 구인 공고에서부터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의 소소한 상담까지 모두 받고 있는데요. 네. 자, 02845-1901, 1902 두 대의 전화가 마련되어 있고요. 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샵 8181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네. 다음 주 마감을 앞두고 있는 채용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